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뽑아볼 거는요. 자, 지금 보시면 새로운 신상 포켓몬들이 들어왔어요. 이걸 보시면 이제 호루비,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닭꼬리, 얘는 판짱이죠. 자, 일단 지금 종류는 세 가지가 이제 새로 들어온 것 같고, 팝을 조금 더 써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요게 제일 귀엽네, 닭꼬리가. 일단 이게 왜 근데 얘 여기 다 몰려 있어? 일단 종류별로 하나씩을 뽑으려면 판짱이 좀 있으니까 얘를 일단 탑으로 좀 쓰고요. 애매한데? 여기 한 마리 일단 있으니까 일단 놓는 위치에 있거든요. 아이고. 판짱을 하나 더 써야 되겠다. 비켜. 아, 여기도 놓는 위치구나. 아, 이거야, 절로 가니 왜 또. 어허, 참. 아이고. 아, 완전 박혀버렸네. 닭꼬리인가 제가 뽑아야 되는데 절로 가버렸어. 에헤이. 오케이. 어우, 야야, 안 돼, 안 돼, 안 돼. 끌당 한번 갑시다, 끌당. 아, 누르기도 좋아요. 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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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들어올리지 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지, 다행이다. 어, 들을 게 없네요. 이게 쉬울 듯 하면서도 은근히 어려울 것 같아. 이게 베스트인가? 아이고, 야야야야야. 일단 놔둬보고. 얘를 어떻게 빼내는 게 관건인데. 아이고, 이거 안 되네. 몸쪽을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빼내. 그렇지. 아하. 호루빈과 쟤도 빼야 되는데. 어? 야, 이거 아까랑 비슷한 상황이. 아까보다 조금 멀거든요, 지금. 바로 놓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만 끌어. 아, 끝났다. 짠, 추가로 10,000원 더. 오케이. 아, 너무 판짝만 나오는데. 종류별로 뽑고 싶은데. 이거 나올라나, 이거? 아, 이거 안 나온다, 이거. 이러면 이쪽 거를 한번 시도해 보고요. 빼내야 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일단 차근차근 주변 정리를 하나씩 해가면서
잡을 각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잘 잡았다. 오, 아. 설마 탑 빼나요? 끌당해야지. 그렇지. 쏙 빨려 들어갑니다. 아이고, 얘만 나올 각인데, 이거. 일단 옆에 게 빠지니까 이것도 빠졌죠. 얘 참 생각보다 몸집이 큰데, 그렇게 무거워 보이진 않고, 일단 좀 약간 뭐랄까. 뒤집기에 최적화된 인형 같기도 하고요, 약간. 여기서 잘하면 뒤집게 나오거든요. 그렇지. 탑 예뻐졌어. 야, 이거를 어떻게 빼낸다, 이거. 조금 움직여서 이제 빼냈고요. 균열을 줘야 되거든요. 아, 좀 약하게 들었다, 이거. 에헤이. 제일 귀엽게 생겼네 이게. 머리 쪽 잘 들어가. 그렇지 그렇지. 요게 베스트예요 제가 볼 때는. 오 개발이. 여기 있는 애는 약간 탑을 좀 보호해주는 역할을 지금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일단 한번 잡아서 안쪽으로 흘릴게요. 아, 귀에 걸리면 안 되지. 요! 요거 5만원짜리인데. 하나 바꿀게요. 잠깐만. 돈이 5만원짜리밖에 안 남아가지고. 저 지금, 이제 호루비? 제가 뽑아야 되고. 호루비 맞나? 5천원짜리? 아니요, 그냥 만원짜리 주셔도 돼요. 네. 토끼 뽑아야 돼요, 토끼. 일단 얘를 잡아서 이쪽 최대한 안 놓는 범위 쪽으로 끌어 잡아드릴 거거든요. 그렇지. 포켓몬 진짜 인형 다양하다. 다 모을 수가 없네. 세상에. 얘 약간 좀 못생긴 것 같은데? 얘도 한번 뒤집기 시도해 볼게요. 집게가 많이 누워주지만 않으면 충분히 나옵니다. 아, 이거 나오겠다. 그렇죠. 어? 택 걸렸어. 저거 이따 사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빼달라고 하겠습니다. 얘도 끌어 잡아 당겨, 이제. 제가 놓는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서 지금 잡을 게 별로 없거든요. 어? 여기 있는 게 이제 다 서 있어가지고, 이게. 어메메메메! 너무 P3 구간에 겹치면 안 되니까. 약간 도르래가 헛도네. 자, 요것도 한번 뒤집기 시도해 봅시다. 여섯 번 남았고요. 인형이 전체가 들리면 곤란해요. 한짝 들리지 마. 왜 뭐 하는 거야? 에헤, 나오긴 했는데, 탑이. 헤헤, 참. 굴러떨어. 아, 이것도 사버렸다.
들기 좋은 자세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아 이거 보너스네요 이거는. 보너스가 터질 때가 됐죠. 보통 한 뭐 30판대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그냥 잘만 잡아. 죄송합니다. 최대 촬영 시간에 도달을 해가지고 잠깐 끊겼어요. 그 한 30판대에 한 번 정도씩 이제 그 보너스라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30판에 한 번 뽑히는 게 아니고 잘만 잡으면 어느 구간에서든지 이제 놓는 범위 없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보너스 개념으로 갖고 나간다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야, 이쪽 완전 텅 비어버려가지고. 아이고 왜 안 나오니? 탑이 요래돼가지고 이제 애매해졌네. 5,000원만 더 가볼까요? 그냥 집을 게 이제 별로 없기. 왜냐면 여기도 지금 비었잖아요. 여길 또 메워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여기 있는 거를 잡아볼게요. 일단 목표하는 바는 이제 종류별로 하나씩 뽑는 게 이제 목표였기 때문에 목표치는 일단 이루었고요. 아야야야야. 오 좋다. 얘는 좀 누린가? 일단 잘 꼈다. 어허. 아, 3회 남았고요. 머리 쪽이 이거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 야, 이거 뒤집기 애매하다, 이거. 도전합니다, 그래도. 아, 그냥 타고 내려갈 것 같은데, 이거. 하나 걸려야 돼! 헤헤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뒤집기! 뒤집기 굴. 어? 자 끝났고요. 우리 사장님 요거 택 걸린 것 좀 빼주시죠. 택이 걸렸어요. 자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몇 마리 뺐나 한번 봅시다. 가격 얼마 썼나 기억이 안 나네. 네, 그냥 거기다 올릴게요. 지금 가방으로 못 갖고 와가지고. 아이. 자, 일단 판장 크기가 꽤 커요. 근데 무게는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다음에 또 판장. 이게 화면 전화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기가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자, 그다음에 닭꼬리. 이거 제일 귀엽네. 닭꼬리. 포켓몬 타임이라고 써있고요. 뭐 알 수 없는 일본어 써있고. 아, 이거는 근데 인형이 되게 땅땡하네요. 어우 번데기 같이 생겨. 판장이 제일 많이 나왔구나. 닭꼬리. 또 닭꼬리. 자, 얘는 호루비? 곳에 또 까먹었네. 하기 전에 이름 알아냈었는데.
S나? 얼마 썼는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10마리 뽑았네요. 10마리 한짱 4마리, 닭꼬리 4마리, 호루비 2마리 해가지고 총 10마리 초토화가 됐네요. 아, 이건 뭐 더는 이제 뭐 다 서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성이 있긴 한데 또 너무 다 이거 또 와가서 또 뭐예요. 하여튼 이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까지 할게요.